이제 정말 쌀은 요만큼이고 보이지도 않고 채소하고 과일만 먹으면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아니 근데 수영장에서는 많이 빠졌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85kg였어 지난번에 업어볼 때. 1kg 뺐으니까 내가 하여튼 내일 아침에 장모님 모시고 와서 선물해 줄게. 뭐라고? 선물해 놓고. 내일 아침 선물해 준다고 내가. 왜 아침에 선물을 해줘? 살려면 지금 사주지. 지금 유시원 어디 가서 뭘 사요? 그럼 뭘 사주려고? 아, 뭘 사줘? 얼굴에 있는 거 지저분한 거 내가 제대로. 이거 해준다고? 응. 기계 가져왔어? 기계인데도 장모님이 가셔야지. 내가 지금 일요일 날 거기 가자고? 아, 내가 그거 해드리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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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 좋아. 야, 너무 좋아. 아이고. 뭐 움직여요, 형? 응. 등뛰기도 뭐 좀 쭈물리고 발도 아니, 머리로 뛰게 떼라고. 아이고 야 기어이 얼마 쉬는데 막 뛰밀랬는데 뭐. 발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종아리도 뭐. 아 근데 등뛰기 쭈물리기 너무 세다. 등이요? 어이구. 내서 갈비뼈 부러질까 겁난다. 약하게. 이제 일 안 하실 때 하시면 되겠다. 아이는 고만을 할. 그만할까요? 그래. 아. 내가 해봐야지. 아이고 병 다 고쳤다. 내 허리 병 다 고쳤다. 와. 고맙습니다. 저 기분이 좋아. 허리 병 다 고쳤어. 남사방 제대로 한번 끌어주네요. 20년 만에. 오. 우와, 아파도 너무 즐기시는데요. 너무너무 시원함이 느껴져요. 막 필요 없는지 알고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섭섭해하기도 하고 했는데 내심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다고 왔다가 금방 가대. 아 그랬나? 아, 여보세요. 자기는 여기 남서방에 와가지고 집이 뭐 이거 방에 뭐 안마기를 뭐 조선 밤하는 게 가져와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뭐 등뒤에 두드려주는데 내 사람 얼마나 센데 너 흥분을 하기를 시원하고 좋았다는데 나는 갈비뼈 부라지 같아가지고 내려 앉았다. 안마기가 등을 두드려주는데 얼마나 센지 내 흥분을 하니까 시원하고 좋다는데 나는 갈비뼈 부러질 것 같아서 그만뒀어. 야, 이 사람 자막도 아니고. 야, 저기 뭐고, 놀러 오더라도, 야, 여기 등뜨기 두드는 암마기 갖다 놓고 지금 시운전 했는데, 니도 댕기를 봐, 이거 한번 해봐라, 한번. 저기, 인천에 사는 그 이모야? 껍데기도 얇고. 자, 이거 우리 재상 목록 네? 2호다. 그래요? 재상 목록, 우리 재사 이거 뭐. 자, 우리 재상 목록 2호다, 그거. 아, 앨범. 오구, 앨범 이렇게 많아. 응? 나는 재상 목록 1호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사남매고, 그 다음에는 그 책 긁은 거 2호야. 와, 이때 말고 완전히 저기 저. 촌아가씨였네. 딱 촌아가씨네. 단발머리 해가지고.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아가씨들이 전부 다 시골 아가씨들 다가 있지 뭐. 서울 아가씨 미치 된 줄 알아. 시끄럽게 탔네. 행군해가지고. 행군하니까. 아 국군의 날에 저 서울가 행사할 그러니까, 때 갔어. 그거는 시끄럽네. 정중이만 안 가져갔구나. 가져가라 할 때면 절대와 가져간다 하더니 뭐. 짐 열 데 없다고 안 가려. 그렇군요. 내일 가져가야 되겠다. 차에 또 일찍 일어나야지. 아이고. 이거 방에 놔두고 내일 갈 때 가져가고. 저도 접시 담지. 아이고. 그래요. 주무세요. 이거 밤으로 춥던데 문 닫아요. 안 던져주시고 이제 편들도 피가죠. 그런 것 같아 좋다. 딱 쏟아 쓰레졌구나. 양발 벗고.
회장님 시도도.